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아, 오랜만에 뵙네요. 뭐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도 있고 날도 덥고 그래서 뭐 좀 많이 놀았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.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. 옛날부터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던 제품이긴 하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체험단에 당첨이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프린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 옛날부터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예요. 제가 워낙 프린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5만 종류의 프린터들을 다 경험해보고 써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. 메모닉 라벨 프린터인데요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생각보다 박스가 커서 좀 놀랐어요. 작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주력 모델은 요건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. 일단 오픈 박스니까 슉 열려라. 박스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. 여기 매뉴얼이 있습니다. 매뉴얼은 뭐 그냥 간단히, 역시 우리나라 제품이라 그런지 한글로 아주 예쁘게 매뉴얼이 있고요. 스티로폼을 사용했네요. 아, 요즘 이런 거 좀 안 쓰는 추세인데 아마 다음 버전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요즘은 잘 안 써요. 근데 생각보다 이쁜 스티로폼 두 개로 안전하게 제품이 들어있고요. 그러네요. 박스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네요. 진짜 포스트잇 그 디스펜서라고 하나요? 그렇게 생긴 형태고요. 그리고 스티로폼 밑에 요게, 아하, 요게 종인 것 같아요. 프린터용 종이. 그리고 요거는 아답 USB. 그리고 전원용 아답터가 있습니다. 그게 다예요? 자, 얘네들은 이따 이제 필요 없고요. 요 프린터를 한번 볼까요? 프린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버튼이 있고요. 왠지 이걸 누르면 열릴 것 같아요. 아하, 이렇게 돼 있어요. 구조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형태입니다.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저도 지금 막 뜯어본 거고 처음 보는 거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열전사 프린트 같은 느낌이 나요.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아마 이걸 한번 껴볼까요? 방수 라벨이네요. 기본으로 들어있는 건 2인치면은 대략 6cm가 조금 안 되는, 요렇게 되어 있는 카드리지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카드리지를 아마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에다 넣나?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게 요 카드리지 중간에 라벨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.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간에 라벨 요 구멍이 아마 각각 프린트 칸을 구별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구성 간단하니까 한번 연결해 볼까요? 아답터는 좀 작은 걸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답터가 생각보다 커요. USB도 있고 파워도 있고. 아하, 소리가 났습니다. 요거는 핸드폰으로 작동되게 되어 있는데요. 일단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메모닉 L2를 연결하고요. 그리고 메모닉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템플릿 중에 뭐가 뭐 재밌는 게 있을래나? 그냥 하나 아무거나 뽑아볼까요? 프린트! 인쇄! 어이? 연결이 안 됐나? 연결이 됐다.
오! 다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. 파일을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. 근데 나오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요? 짜잔! 보이세요? 습기주의? 예. 요렇게 나왔어요. 아, 요거. 예. 저게 맞는 것 같아요. 그, 뭐라 그러죠? 열전사가 맞는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그죠? 요렇게 되죠. 보이세요? 이게 지금 나이타로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요렇게 색깔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 프린트 방식 중에 열전사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. 요거는 종이가 특수한 종이를 사용하게 됩니다. 여기 뭐 특별한 잉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이 종이 안에 잉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열에 의해서 그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. 요런 방식의 이제 그 프린터들이 많이 쓰이는 곳이 뭐 포스머신이라든지 영수증 같은 데 많이 써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게 잉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. 물론 종이 자체가 좀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뭐 종이는 생산량에 따라서 충분히 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영수증이나 이런 용도에 많이 쓰고요. 대신에 보존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 열에 의해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오랜 동안 놔두게 되면 색깔이 날아가거나 혹은 이 용지 전체가 시꺼멓게 바뀌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. 다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. 물론 종이를 잘 만들고 최근에는 종이 기술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꽤 오래 가긴 하는데 10년, 20년, 100년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프린터를 많이 쓰는 게 영수증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수증은 임시로 한 1, 2년 정도만 정확히 정보가 남아 있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썼던 건데 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프린터 같습니다. 프린터가 생각보다 프린트 퀄리티나 이런 거는 좋은 편이에요. 해상도는 지금 이 이미지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. 아주 픽셀이 작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간단간단히 되네요. 템플릿도 있고요. 몇 개 더 뽑아볼까요?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나오진 않네요. 조금 텀이 좀 있어요. 데이터 전송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예,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그래도 아주 훌륭하게 짜잔 취급주의. 이거 그냥 템플릿에 있는 거예요. 제가 뭐 만든 게 아니고 템플릿에 있어서 후다닥 한번 뽑아봤어요. 결국에는 요거는 프린터나 뭐 이런 것들이 큰 이슈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템플릿이랑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원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. 재밌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뭐 메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간표, 편지지, 그래서 뭐 추가로 템플릿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. 그림들도 있고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그 스캐너 프로그램이 하나가 별도로 있어요. 메모릭에서 만든 스캐너 프로그램. 그걸 이용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그걸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요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. 제가 뭐 이 용지나 이거를 많이 지원받지는 않았어요. 두 종류 정도가 지금 기본 들어있는 거랑 그 다음에 하나 세트를 더 받았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네요. 뭐 포스트잇도 있고 다양하던데 몇 개 좀 더 사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는 지금 거기 들어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예, 너는 뭐니? 이게 열전사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 봉투에 들어있어요. 이 열이라든지 적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종이가 새까맣게 바뀔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빛이 들어가지 않게 보통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요거는 요게 포스트잇이네요. 요게 포스트잇이에요. 요쪽에 포스트잇 끈적이가 붙어 있는 포스트잇 용지가 들어있습니다. 흰색 용지네요 얘는. 그리고 요 밑에 요거 끼울 때 보면 요 밑에 잘 끼워지도록 여기 자석이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꽤 고용량 정보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.
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말죠. 오픈박스니까요. 또 이것저것 제가 테스트해보고 만들어보고 뭐 그런 영상도 같이 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무엇보다도 간단한 프린터라는 거, 생각보다 사이즈도 크지 않고요. 박스 봤을 때는 무지하게 커 보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라벨 프린터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폭도 아주 적정한 사이즈인 것 같고요. 아이폰도 지원하고요.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도 지원하고요. 그 다음에 PC에는 USB를 연결해서 쓰나 봐요. USB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USB를 연결해서 PC랑도 되고요.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벨들을 뽑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또 그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해보고 써보고 그리고 또 한번 자세한 리뷰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밑에 댓글 꼭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뭐 이 그 열전사 프린터도 알아봤으니까요. 뭐 다른 프린터들에 대한 리스트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솔직히 그 좋은 프린팅을 위해서는 이 장비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장비에 대한 이해도 한번 기회가 되면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